그러고 나서 이제 또 2억 천이 또 부족하다 했다. 그 목사님 보통 연말이요. 야, 정말로. 또 2억 천을 깨끗하게 또 만들어줬다. 그게 또 미국 가려고 미국에 기적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집 하나 있는데 그놈을 또 재패했더만. 대출 받는데, 이제 그놈을 한번 재패했는데 추가 대출 네 번째 하고 이빨이 다 재패. 이제 어차피 못 갚을 것이니까, 교회도 못 갚을 거니까. 4차까지 다 했고, 경매! 넘어가 버렸어, 이제. 그럼 지금 몇 채 받은 거예요, 지금? 두 채, 세 채, 2억 3천, 2억 천, 또 2억까지. 한 다섯 채를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집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요, 어떻게 책임져야지. 교회에서 돌봐도 안 했어. 애기 데리고 세방 다녔대. 수십 번 의사 다녔대. 내 아까 끌고 다니면서. 근데, 장로님 가정이나 집이 있는데 안 내준대. 거지 같은 것들 들어와봐야 골치 아픈 게. 그러면 시험 안 들고서요? 안 들어.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요배 신앙이죠. 90번 이사당했대. 애기 들어오고. 안면 남편 얼마나 매를 맞고 두드려 겨우 기도밖에 없어. 저는 그분이 그 벙어리를 해서 얼마나 매 맞고 자랐더만 아주 천덕구리 돼갖고, 새 엄마, 아빠가, 어머니가 일본 여자고 나놓고 가버려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분은요, 믿음을 견디니까 계속 지속스러운, 그럴 수밖에, 다이시 사원을 쫓겨다니니까 계속 아들하고 기도하고 덮을 받아. 모세 사명 강에서 주님 또, 영성의 능력 불이 타버린 거예요. 다시 네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은혜 더 주셔버려. 영이 사람, 영이 열리고 음성 다들 팍 복을 주고. 세계적인 간증자가 돼가지고 미국과 연합, 제가 우리 교회 인자라고 전화했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설교 듣는다고 얘기, 뭐 그러냐고. 오시는 게, 목사님 다음 밀락 안 돼요.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얼마나 바빠. 스케줄을 줄 수 없어요. 미국과 연합집회 어마어마. 좀 이따 다시 자기 연구해보고 다 애를 쓰더라고. 우리 금식성이라 알면서 자기가 많이 보냈다면서 그때 우리에게 오려고 했는데 마약사 받고 못 왔어요. 그러면서 아 대단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스케줄 없으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낮 시간 줄게 오시오 그랬어요. 내가 안 오면 되지 설교. 아 은혜만 전다 내가 뭘 못해요. 언젠가 주일 낮 집에 올 거예요 이제. 낮에 오면 한 번 오겠죠. 집회는 내가 그다음 모르겠어. 아직 자기 일정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벙어리 천덕구리가 그렇게 역사가 나버려. 이거 보니까 엄청난 복이 와가지고 남편이 아파트 사비하고 막 그 돈을 전부 땅을 샀대. 무조건 땅 사 이게 땅 부자 됐다고 그러더라고. 저 상상이 안 되죠. 미국에서는 80억짜리 누가 집을 줘버리고. 제 차증 집도 누가 사줬대. 그래가지고 누구 팔아볼까 하면서 압류 잡혀놓고 줬다고. 차도 그렇고. 주님 내가 이런 성들 못 만들까. 헌금 강조를 못했어. 아내도 많이 했지만 내가 다시 그래서 이 몸을 주여 나도 못 따라가고 그런 영성과 뺨맞고 오고 쫓겨다니며 오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놓고 봤어.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 나죠. 돌파 해본 거죠. 나는 내가 이보다 좋은 거 아니 못 봤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이제 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보시거든요. 다 보셔. 난 여러분한테 그래요. 물질 심었는데 물질 복준다는 얘기를 못하고 신부된다고 맨날 휴거된다 그 얘기인데 나는 반드시 목질 복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복이 와야지. 내가 자신 없는 건 사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주님 우리 교회 복주 우리 아이들 복 주세요. 주세요. 줄 거예요. 복도 받읍시다.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 그런데 얼마나 검소하게 살면서 목숨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따라가도 못해 이 간증은 누가 흉내나 내겠어요. 저도 못해요.